이해찬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256차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로써 원구성 법정 시한을 넘긴 지 일주일째입니다. 21대 국회의 원구성에 대해 민주당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단독으로라도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 것입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고 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다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에게 시간을 최대한 주었고 총선 민의 엄중함을 감내하면서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은 20대 법소위를 가지고 통합당이 했었던 무한한 정쟁과 발목잡기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사위원장이 투표하러 나가는 의원을 방에 감금하고 소파로 문을 막는 모습을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통합당은 20대의 법사위를 가지고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들었고 결국 동물국회로까지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당은 법사위를 운운할 자격도 견제할 염치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국회의장 임거도 민주당의 인내와 의지를 이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지지부진한 국회를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 국민들께 너무나 송구스럽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비상 상황입니다. 이제 더는 미래통합당의 몽리를 봐줄 수 없습니다. 코로나 국난 극복을 위해서 국회는 당장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3차 추경 심사와 처리가 정말 시급합니다. 7월 초에는 추경이 집행되어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승격 등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합니다. 정부 견제는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정책과 대안, 실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정부 견제가 가능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주장은 과거의 국회처럼 법사위에서 민생법안의 처리를 방해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민심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행태입니다. 과거 국회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하자는 미래통합당의 주장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대안과 실력으로 경쟁하는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국민은 당리당략을 앞세워 발목잡기, 시간 끌기로 견제하는 야당을 원치 않습니다. 여야가 대안과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365일 불철주야 일하는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어떤 말보다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6월에 3차 추경을 처리하려면 이번 주에 각 상임위에서 추경 심사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국회의장님은 지난 본회의에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결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미래통합당도 코로나 국난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대열에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